가운데를 여기에 엄지를 옆으로 걸고 그게 맞대서 중지를 맛봅니다. 그리고 그 위에다 식지 이걸 위에다 중지 위에다 가볍게 올리고 그 다음에 무명지를 살과 손톱 사이를 뒤쪽으로 대고 약지를 손톱 끝을 해서 받쳐줍니다. 그래 되면은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, 그죠? 우리 솥발이 원래 세 개입니다. 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앞전에 광야주 쌍집을 이제 붙잡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끝났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, 자, 여러분들,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붙잡는 것이. 이, 근데, 붓을 잘 못 잡아요. 다 이래가지고, 앞에 요래도 쓰고, 처음부터 이래서, 그 다음 붓을 이래 눕혀도 쓰고 이랬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붓이 바로 딱 정리된 것 같으면은, 제가 앉은 부분에서 이쪽 전면이잖아요, 그죠? 이쪽 좌측이잖아요, 그죠? 전면 좌측 45도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여야 됩니다. 잡으면은, 약간 이렇게. 그러면 이래 되겠죠, 그죠? 자, 오늘 요 붙잡는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 넘어가겠습니다. 내가 딱 잡으면, 자, 먼저, 엄지를, 자, 붓 위치는, 잡는 위치는, 붓 끝과 붓 호원 제일 앞이죠. 끝과 이 꼬리, 이 봉, 봉이라 그러죠. 꼬리 미, 필 미. 가운데로 우선 기준 잡습니다. 우선은 전서, 해서, 행, 예서까지는 가운데로 잡으면 좋고 행서, 초서는 위로 올라가면 좋습니다. 행서, 초서는. 그래서 가운데를 여기에 엄지를 옆으로 걸고 그게 맞대서 중지. 를 맛봅니다. 그리고 그 위에다 식지, 요걸 위에다, 중지 위에다 가볍게 올리고, 그 다음에 무명지를 살과 손톱 사이를 뒤쪽으로 대고, 약지를 손톱 끝을 해서 받쳐줍니다. 그래 되면은, 이게 하나, 둘, 세 개잖아요. 그죠? 우리 솥발이 원래 세 개입니다. 솥발 네 개 아닙니다. 세 개가 네 개보다 제일 안정이래요. 카메라 삼각도 전부 다 세 개잖아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. 요 세 개고,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전부 다 붙입니다. 이렇게. 붙이고, 마디가 다 나오고. 여기 오직 굴신이라 그래요. 굴신. 이 마디가 전부 다 똥 나옵니다. 그러면은 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, 예, 동그랗게 되고, 이 붓잔 위치는 손바닥이 나를 보고 그럼 요거 수안 우리 요 손 복숭아뼈를 우리 손 수안을 그래 손의 눈 얘를 책상으로 향하게 그러면 손바닥에 서야 되잖아 그죠? 딱 서서 이 손바닥이 나를 보고 그다음 딱 잡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면 좌측에 45도 쪽으로 약간 기울게 요것이 딱 붙잡는 법이에요. 스님들 참선할 때 보면은 안전 자세를 결과 부자라 그럽니다. 이렇게 서로 이래 되거든요. 우리 보통 양반다리고 양쪽 이제 무릎 발 올리면 이래 딱 이게 이제 결과 부자거든요. 그러면 처음에 참선할 때 처음부터 결과 부자로 시작합니다. 근데 이게 정말 일반인들은 이 자세도 안 나와요. 안 나올 분들은 애를 먹어요. 그 다음 이 자세 갖고 30분 넘기기 어렵습니다. 자세가. 그런데 오래 하면은 이 자세보다 편한 자세가 없어요.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아요. 이 자세, 결과보좌 자세가. 그 다음에 결과보좌를 하게 되면은 허리가 꼿꼿해져요. 이렇게 딱 펴져요. 양반다리 하면 허리가 꼬부정해지고 결과보좌 하면 허리가 딱 펴져요. 그래서 스님들의 참선법에서는 결과보좌를 우선 제일 저거 해요. 우리 그래서 붙잡는 것도 요 자세. 이 손바닥이 나를 보고, 이, 그 팔꿈치는 몸에서 떨어져야 됩니다.
떨어지고, 이거 붙이면 절대 안 돼요. 떨어지고, 손바닥에 나를 보고, 요, 이 자세로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완숙해지면은, 그 다음에 이래 잡아도 되고, 뭐 왼손 잡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우선은 이 자세가 몸에 딱 배야 돼요. 그냥 들면 그냥 이래 딱 되도록 나를 보고. 근데 보통 보면은 이 팔을 붙여요, 팔꿈치를. 골프는 팔꿈치 붙이면 맞고, 테니스는 떨어져야 되고, 야구도 떨어져야 되고, 그거 다 적혀 있습니다. 붓은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. 이 팔꿈치가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손을 나를 안 보고 이 옆으로 보면은 이게 딱 붙거든요. 팔꿈치가 절로. 그러니까 항시 쓰는 종이가 내 정면에 딱 있고 이렇게 딱 되도록,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. 이거 꼭 좀 지켜주시고. 그래서 오늘 제가 저 밑에 그 북박물관 그 관장님한테 요만하게 붓을 좀 잘라달라 그랬어요. 붓 좀,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해온 날 하나씩 전부 다 들으래서 그거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틈나면 이렇게 자꾸 잡으세요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얘가 딱 돼요. 그러니까 틈나실 때 그냥 이래 그 주머니 넣고 다니시다 틈나시면은 늘 이래 잡으세요. 그냥 뭐 잡다 보면은 이것이 몸에 딱 익으면은 그다음 뭐 참 편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붙이는 법은 요걸로 이제 강의를 끝내고요. 오늘 간단하게 요걸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